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길어질 것이라는 업계 리더들의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인텔 CEO입니다. 겔싱어인데 1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공급의 제약 그리고 immense investment,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는 mean that 의미합니다. The chip shortages, 반도체 공급 부족이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여러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같은 반도체 칩 부족이 are likely to last two more years, 2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CEO도 한마디 했는데요. 척 로빈슨은 조금 더 이 기간을 짧게 봤습니다. 자, 우리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 12개월에서 18개월, 즉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get better and better,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네요. 네, 이 CEO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권혁준 경제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부족 얼마나 갈지,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동학개미들의 자세는 어때야 할지 궁금한데요.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팻 겔싱어 CEO가 주말 사이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인텔 주가도 지난주에 굉장히 떨어졌는데 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반도체가 고급 부족 형상이 있으면 이제 자체가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미국 시장 쪽으로 분명히 불거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미국의 그 GDP 대비해서 반도체 산업이 갖고 있는 게 0.3%라고 합니다. 근데 관련된 산업으로 전체 보는다 그러면 이게 한 12%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반도체 공급 부족 형상이 단순만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파급 효과에 굉장히 그렇죠.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가 상승의 압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거질 것이고 아마 네. 제가 봤을 땐 이번 주는 미국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반도체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자분께서 선제적으로 좀 빨리 대응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부족 현상과 관련된 공급 부족과 관련된 평가를 좀 체크를 해 봤고요. 자, 다음 또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존슨앤존슨 백신의 사용 중단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자, FDA 국장 대행을 하고 있는 제닛 우드콕 박사가요, FDA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백신의 이점이 outweigh, 능가한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잠재적인 위험, 리스크보다 이점이 더 많다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네요. 여기에 따라 미국에서 이 얀센 백신의 접종이 10일 만에 재개될 예정인데요. 스튜디오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의견 들려주세요. 네. 자, 얀센 백신을 결국에는 다시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네네. 쪽에서 이것이 추이를 어떻게 봐야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백신에 관련된 이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빨리 회복되려면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백신 보급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안대로라면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되려 그러면 얀센의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는 경계 회복 속도에 압박을 했던 게 백신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얀센이 지금처럼 만약에 미국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이제는 이제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 물론 이제 1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었지만은 안심하자 맞아도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얀센에 대한 존슨의 존슨의 백신이 보급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요. 그럼 역시나 뭐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또한 이런 이슈도 아마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은 얀센 백신을 미국에서 접종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할 수도 있죠. 네, 얀센 네. 백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거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얀센도 그렇고 뭐 혈전이 생긴다는데 맞아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더 많은 백신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것이다라는 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또 체크를 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코미디 프로그램 SNL에 출연합니다.
이 간밤 트위터에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연달아 두 개가 올라왔는데요. I'm hosting SNL on May 8th. 나는 5월 8일에 SNL에 MC로 출연한다고 말을 했고요. 바로 이어서 올라온 트위터, Saturday Night Live가 얼마나 라이브인지 실제로 알아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SNL이 경제계 인사를 MC로 초빙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나 스티븐 포브스처럼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평가는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각종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점점 뭐 활동을 너무 넓히네요. 네. 방송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욕심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뭐 아까 강미정 캐스터가 트럼프 네. 이야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 행동, 기행이 점점 네. 뭐 트럼프를 닮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주말 사이에는 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뭐 네. 이런 네.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일론 머스크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만약에 진짜 대선에 나온다 그러면 뭐 도지코인은 난리 나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진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SNL 나오는 이유가요. 사실 뭐 SNS에 라이브가 진짜인지를 보겠다 이런 인터뷰도 했지만은 사실 자신의 의견이라든지 또 워낙 재밌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달할 건데 저는 오히려 그 일론 머스크의 이슈가 우리 주식시장보다는 가상화폐에 대한 지금 투자하신 그쵸. 분들이 아마 이 출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분명히 가질 것일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뭐 주식시장의 영향보다는 가상화폐 쪽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특히 이제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일론 머스크 관련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관심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글쎄요, 막 과연 정말 정치권에 나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겠죠. 네,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현상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 저는 여과 맞물려서 이제 미국의 이번 주 스케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굵직굵직한 스케줄이 이번 주에 계속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는 이런 이슈도 있지만은 일론 머스크의 이슈도 있지만은 오히려 FOMC 회의에 대한 목소리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선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중간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뭐 바람 이렇게 분위기 환기시키는 잠시 쉬어가는 이야기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또 SNL에 나와서 일론 머스크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니까 또 한번 또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왓츠업 확인해 봤고요. 셀럽은 말했지까지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